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게 박스형 문제죠. 교수님들이 갑자기 난이도를 올리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틀릴 수 있지? 박스형 문제가 나올 건데, 이제 박스형 문제는 기존에도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23년 내년부터 세 과목으로 개편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역적인 문제들은 대략 몇 문제 정도 나오는 편인가요? 기본적으로 저게 25문제 정도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한 20문제 정도까지 기출 내용이라든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다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한 5문제 정도가 조금 우리가 좀 생소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게 박스형 문제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 지문을 모르는 사람도 틀릴 거고, 그렇죠. 뭐 두 지문을 모르는 사람도 틀릴 같이 거고. 틀리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박스형 문제는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갑자기 난이도를 올리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틀릴 수 있지? 그럼 박스형 문제가 나올 건데, 이제 박스형 문제는 기존에도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 이제 박스형이 나오고 포기가 막 가나, 가나다, 막 가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최악의 경우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이렇게만 바꿔도 형식으로 난이도가 급격히 조금 올라간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한 지문 하나가 다 OX화 되었을 때도 맞출 수 있냐가 일단 1차적으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문제가 어려운 게 몇 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행정법이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은 몇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어려울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올해 시험이랑 완전히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올해는 진짜 솔직히 되게 쉬웠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지문 길이 길어지면서 말을 가공해서 물어보고 이런 추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문제가 어려울까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주어진 내용, 중요한 내용, 기출 나왔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장악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 기본 강의 못 따라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9월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틀린 문제를 잘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문제만 쭉쭉 풀고 어쩌다 보니 복습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때 틀린 문제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대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해보려는 초시생이래요. 이제. 네네. 네. 소방학계로는 화학 등 과학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비할 수 있어요?